납골당 비용, 납골당 좋은 이치 선정하는 방법 등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장례 문화를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장묘도 매장에서 화장을 한 이후에 잔디장, 수목장 혹은 납골당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큰일을 당하면 당황스러워서 우왕좌왕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과 조상 묘지를 파묘하여 납골당에 새롭게 모시려는 계획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미리 알아두면 좋은 꿀팁 몇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봉안당 혹은 납골당은 시신을 화장하여 유분으로 모시는 곳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봉안당이지만 납골당이라는 명칭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봉안당은 화장하고 남은 채를 납골함에 담아서 안치단에 모시는 형태인데요. 고인과 유족의 사진, 꽃이나 유품 등을 함께 넣기도 합니다. 납골당은 유골함을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묘자리보다는 자리를 적게 차지하고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에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봉안당을 모시설로 보는 인식이 있어 추모공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봉안당을 선정을 할 때에 무엇부터 알아보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납골당 가격과 납골당 선택을 할 때 좋은 장소 고르는 법 등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조상이나 부모 등 가족의 유골을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납골당 장소 선택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납골당은 장소부터 풍수지리적 위치, 추모 공간의 넓이, 분위기 등 제각각이므로 좋은 봉안당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봉안당 선택 시 고려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허가 업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납골당을 분양받으면 차후에 어떤 문제나 손해가 발생을 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말로만 듣지 말고 직접 방문하여 허가의 여부는 물론 구조나 환경,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간혹 경영권 다툼이나 채무관계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분양 시 계약조건 이행 여부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가족 유분을 이미 처분을 해버리는 곳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봉안당보다는 싸다는 이유로 무허가 업체를 선정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처음부터 무허가 업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끔 납골당 지하층에 침수가 되거나 혹은 결로로 인해서 습기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려면 관리 경험이 풍부한 봉안당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풍이나 습도, 온도 관리 등을 잘 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도나 습도 관리는 물론 보안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봉안당 장소 알아보기인데요. 봉안당의 장소 선정은 접근성 좋은 가까운 곳이어야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찾아뵐 수가 있겠지요. 지나치게 낮은 산골짜기에 위치하며 장마철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지대보다는 어느 정도 고지대에 있는 납골당의 선정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산 산꼭대기나 접근하기 힘든 오지에 있다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눈이 오는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어 굉장히 위험하므로 이러한 점도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적절한 가격인데요. 분양 가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낙골당의 이 분양 가격은 규모나 시설 그리고 환경, 분위기 등에 따라서 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래된 시설이나 시립공한당의 경우는 가격이 좀 저렴한 반면에 이 새롭게 신축한 곳은 가격이 비쌉니다. 최근에는 동안당을 테마파크로 꾸미어서 이 미술관이나 북카페 등 휴식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엄숙하고 경건한 예전의 낙골당에 비해서 분위기는 밝고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서 가족들 누구나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기도 합니다. 조상님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을 좀 버리기는 아깝고 또 집에 두기는 좀 꺼려지는 분들 계시지요. 이런 분들은 고인의 유골과 함께 유품을 보관할 수 있는 봉안당이 있으므로 이러한 것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종교에 따라서 예배나 제사를 따로 지낼 수 있는 종교관이 있는 낙골당도 따로 있는데요. 기독교관은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불교관은 49제나 사무제를 올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곳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 최신식 낙골당 가격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지요. 그 다음은 모시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이 모시는 자리 하면 역시 풍수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물론 햇볕이 잘 들고 접근성이 좋은 소위 오늘날의 명당터라면 말할 수 없는 곳이겠지요. 그런 조건들도 잘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화장을 했으니 조상이 후손들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으나 화장을 했다고 조상님의 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시는 자리는 빛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주변 환경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그에 따라 봉안당 가격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치단은 출입구 가까이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출입으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안치단으로 겹겹이 가려져 있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안쪽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 새로 짓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위에서 이 채광이 잘 되도록 큰 통창을 만들어 햇볕이 잘 들게 설계된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북쪽 은 남양, 동양, 서양보다는 채광률이 다소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북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격을 할인을 해주거나 혹은 통창을 크게 내어서 바깥에 잘 꾸며둔 풍경 등을 관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봉안당 가격 하면은 추모 공간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안치단과 안치단의 사이가 멀면은 추모 공간은 반대로 넓어지겠지요. 이 추모 공간이 넓으면 추석이나 한식 때에 한꺼번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서로 부딪히는 불편함이 적고 반대로 추모 공간이 가까우면 서로 불편해지겠지요. 그래서 안치단과 거리도 가격 결정의 요인이 됩니다. 요즘에는 추모 공간에 소파나 원탁을 놓고 가족들이 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놓은 것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가격의 결정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층인데요. 지하층은 비용이 다소 저렴하지만 습하거나 냄새가 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은은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있어 경건함을 느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하층에 카페나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 적합도를 높이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밝은 것이 좋고 확 트인 시야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지상층보다는 1층이나 2층, 3층 이 통창이 나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지요. 지상층에서도 1층은 2층, 3층에 비해서 비싼데 쉽게 드나들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 3층은 전경이 또 확 트여서 더 풍광이 잘 보이는 곳들이 있으므로 가격과 함께 이러한 층수도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또 가격 결정의 요인의 하나
하나가 안치단의 높이입니다. 안치단의 높이는 사람의 눈높이에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흔히 아이존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눈높이에 있는 곳이 제일 비싸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내려다봐야 하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치켜 올려다봐야 하므로 조금 불편하겠지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해집니다. 가격 결정의 요인 중 빠뜨릴 수 없는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안치단의 틀과 재질입니다. 안치단의 틀과 재질이 어떤 소재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씩 차등이 생기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리비와 계약기간입니다. 관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러한 내용들 놓쳐서는 안 되고요. 관리비는 납골당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통 연간 5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의 금액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한꺼번에 선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안당에 계약을 하시면 사용기간은 영구적인 경우와 공항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간략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규모, 시설, 분위기 중요하고요. 풍수적 입지조건, 빛의 채광률, 전망, 추모공간, 층수를 따져봐야 하며 안치단으로는 층, 틀, 테두리의 재질, 안치단의 크기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안당 가격에 영향을 주므로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관리비나 계약기간이나 조건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납골당 비용, 공안당 선정 방법, 좋은 납골당의 이치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